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단백 저칼로리 참치 팽이버섯 덮밥을 만들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참치 80g은 기름을 따라내주세요. 양파 4분의 1은 깍둑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. 팽이버섯 한 봉지는 가닥가닥 떼어 반 잘라주세요. 통깨는 고소하게 절구에 갈아주세요. 팬에 올리브유 한 큰술 넣고 팽이버섯 먼저 볶아주세요.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 도움이 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좋답니다. 버섯숨이 죽으면 양파와 대파 넣어 볶아주세요. 양파와 대파를 먼저 볶으면 수분이 증발해 나머지 재료가 질척해지지 않고 보슬보슬해집니다. 볶아지면 굴소스 한 큰술과 맛술 한 큰술, 알룰로스 한 큰술, 간마늘 반 큰술, 간장 한 큰술. 어느 정도 볶아지면 참치 80g과 깨소금 넣어주세요. 다이어트에 좋은 현미밥과 팽이버섯 볶음. 통깨와 참기름 뿌려 완성합니다. 계란 후라이 부쳐 올려도 좋아요. 고단백 저칼로리 팽이버섯 참치 덮밥.